마치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잘 보인다는 게 화장하네. 출발하여 제주 쇼핑 아울렛을 일단 방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들네 요거 두 개 주소. 있겠습니다. 여기 동네 잡혀오면요 한 달에 두 번 마을 안내하는 날짜가 딱 걸려요. 근데 이제 성수기라고 있어 제주도는이. 그러니까 관광객이요 막 중국에서 하얼빈에서 막 북한에서 막 오는 시기가 있잖아. 아직 북한만 빼고 다른 나라 다 오잖아요. 한번 해볼래요? 냉발이 냉발이 나예요. 그리고 왕발이. 왕발이. 아, 결혼한 남자는 왕발이고요. 아, 왕발이. 왕발이. 냉발이. 어 냉발이. 그러니까 냉발씨 해도 되고 나를 부를 때 냉발씨 아줌마 이런 말은 제주도 안 통해요. 냉발이 하거나요. 냉발이. 냉발이 아니면 삼촌. 어? 삼촌. 여자한테. 어 여자도 삼촌이에요. 이제 꼬집어 살 때 여자 삼촌 하면 되고요. 남자 삼촌. 아니면 그냥 삼촌 하면요 여자 남자 다 쳐다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거는요 제주도 대문이에요. 우리 요집 들어가잖아요.
요집 가면은 옆집도 요집 옆에도 집 있고 골목 가면 똑같아요 사는 모습이. 우리 아까 차 타서 아 차에서 내렸잖아요. 한 1분 동안 이렇게 걸어왔잖아요. 요거를 제주도 옛날 삼촌들이요 올레길.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옆집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막 3km, 5km 아니고. 그리고 구멍이 다섯 개 있잖아요. 호래비지. 알겠지? 꽂아 두 개야. 그러면 바틸라를 갔어. 그리고 구멍 세 개를 다 꽂아요. 우리예요. 한 사나흘 빈 집이야. 그러니까 며칠 있다 올게. 올 거야. 걱정 마 할 때 구멍 세 개예요.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이렇게 내려놓았잖아요. 이제 내려지면 우리 집 사람 있어요. 들어와요. 놀러 가요. 그럴 때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욕을 하는 거야. 예전에 코만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코만지면 아들 났는데 제주도 돌나르방은요 남근석이에요. 남근석이 뭔지 알아요? 예.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알아요. 잠깐 비켜봐요. 외국에서 제주도 여행 올 때요 제주도는 여신의 섬, 여자의 섬 하면서 멘트하고 온대요. 가이드들이, 통역사들이. 제주도는 하늘에서 제주도를 보면은 무슨 모양이라고 교육받고 오냐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전복 모양이라고도 해. 전복 알겠죠? 어떤 사람은 마지막으로 계란 후라이라고. 계란 후라이 하얀 자. 그게 파도 제주도 섬. 노란 자는 한라산이 빨갛게 폭발한 거잖아. 노란 자. 가운데야, 예, 한라산 폭발. 그리고 이렇게 용암이 흐르고 이렇게 하얗게. 그 계란 후라이 모양. 제주도 와서요, 요 집에 와서 요 계단 두 개 봤으면 그냥 제주도 구경 다 한 거 이제 제주도 다음에 안 와도 돼. 요거 계단 두 개는 여기 이제 제주도 역사 문화 혼례 문화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요거 계단 두 개는 여기 할아버지가 할망 두 명. 그냥 할망이 여자를 말하잖아 할머니. 그러니까 와이프 두 명이라는 표시예요. 마지막 일정 발을 담그는 트레마로 왔습니다. 아르마 향의 저격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라벤더 100% 오일을 한 방울씩 넣어드릴 거예요. 물에다가 소량만 뿌려도 충분히 향이 진하게 올라옵니다. 소란이 날 만났네. 소란이 날 만났어. 아야, 실수 뭐한테 친다. 명수이 말씀 잘 들어. 명수이가 대장이라 누워라 가면 누워. 또 어떻게 해줄지 어떻게 알아. 일정에는 전복죽이었지만 마지막 식사를 조금 더 여행사의 가이드분이 신경을 써서 고등어와 갈치 생선구이로 모신다고 합니다.